안녕하세요. 나자비틀 이창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유기를 이용한 무선랜 사용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선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유기 설정부터 해 주어야 됩니다. 공유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공유기에 들어갈 수 있는 주소로 공유기에 접근해 들어가야 합니다. 공유기 내부로 들어가는 주소는 공유기 설명서나 아니면 공유기를 만든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IP 타임의 경우 192.168.0.1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기가 IP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주소창에 192.168.0.1을 써주고 자판에서 엔터키를 누릅니다. 로그인 팝업창이 뜹니다. IP 타임의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admin입니다. admin 비밀번호도 즉 로그인 암호도 admin입니다. 로그인 아이디와 로그인 암호를 적어주고 그 아래에 있는 문자를 입력합니다. 문자를 입력하고 나면 로그인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세 가지 항목 중에 설정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관리 도구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IP 타임 공유기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창이 떴습니다. 공유기는 기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급 설정에 들어가서 자기가 사용할 아이디를 정하고 비밀번호를 지정해 줍니다. 고급 설정의 펼침 메뉴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관리자 설정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관리자 설정 창에 들어가면 친만에 관리자 계정과 암호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아이디 즉 관리자 계정을 적어줍니다. 비밀번호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보안 문자를 적어줍니다. 다 적어줬으면 적용 단추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웹페이지 대화 상자가 뜨면 확인 단추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설정이 이루어지면 로그인 창이 다시 뜹니다. 조금 전에 만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보안 문자를 입력해서 공유기에 로그인을 합니다. 다시 설정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옵니다. 관리 도구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관리 창이 뜨면 무선 랜 보안 항목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무선 설정 보안 항목이 나오면 중단으로 되어 있으면 실행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눌러서 선택을 해줍니다. IP 타임의 기본 네트워크 이름은
IP 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목을 지우고 자기가 원하는 네트워크 이름을 적어줍니다. 채널 선택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그러면 최적의 채널을 IP 타임이 찾아줍니다. 최적 채널이 나왔으면 채널 선택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페이지 팝업 창이 뜨면 확인 단추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무선 랜을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이 설정됐습니다. 이번에는 공유기에 암호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인증 및 암호화에 펼치 메뉴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항목이 나오면 WPA2PSK 더하기 AES 권장 항목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네트워크 암호를 지정해 줍니다. 암호를 지정했으면 적용 단추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잠시 공유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적용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적용이 됐으면 저장 단추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설정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대화 상자가 뜨면 확인 단추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모든 설정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는 동안에는 공유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장이 끝났으면 좌측 아래에 로그아웃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공유기 로그인 창이 떴습니다.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난 겁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을 닫습니다. 이번에는 무선 랜을 사용할 다른 컴퓨터에 무선 랜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선 랜 카드 또는 USB 무선 랜을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측 아래에 보면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경고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컴퓨터 USB 포트에 USB 무선 랜 카드를 꼽습니다. 무선 랜 카드를 꼽으면 우측 아래에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경고 부분이 안테나 모양으로 바뀌면서 하얀 점이 생겨 있습니다.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음 하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마우스로 해당 아이콘을 누릅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준 네트워크 이름이 떴는데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자동으로 연결을 체크를 제거합니다. 연결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네트워크 암호를 넣는 메시지가 뜨는데 여기에 공유기에서 정해준 암호를 입력합니다. 다음 단추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연결이 되고 나면 연결됨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측 아래에 안테나 모양을 보면 하얀 점이 있던 것이 사라지고 연결됨으로 표시가 됩니다. 한 5초 내지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인터넷에 연결하시면 바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중에 200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